안경 효과를 각막이나 수정체에 내줄 뿐이지 백내장도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고 백내장을 쉽게 일으키기도 하고 망막 박리, 망막 열공 등을 더 쉽게 일으키기도 하고 오늘은 고도 근시에 의한 망막 질환에 관하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근시를 나빠지게 하는 자극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많이 악화시키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단연코 유전입니다. 인종 특성도 있지만 어쨌든 가계력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고도 근시는 안과 질환에서 여기저기 빼놓지 않고 다 끼어 들어갑니다. 고도 근시들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백내장도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고 백내장을 쉽게 일으키기도 하고 망막 박리, 망막 열공 등을 더 쉽게 일으키기도 하고 그 외에도 근시성 맥락막 신생혈관이라고 말하는 근시에 의한 망막 변화도 좀 더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녹내장, 망막박리, 망막의 황반변성, 백내장 이런 것들이 안과의 가장 주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안과의 대부분의 주요한 질환의 중요 원인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각 기전이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눈알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눈알이 길어지면 그 유리체의 성분들도 전반적으로 공간이 커지게 되면 수정체에 닿는 산소포화도, 산소의 전달 같은 것이 달라지게 되면 수정체 변화가 빠르게 진행해서 백내장이 진행하게 되고 눈알이 길어졌기 때문에 망막들도 전반적으로 늘어져 있기 때문에 구멍이 주변부에 잘 생기고 구멍으로 인한 망막 박리가 또 잘 생기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녹내장에서도 눈이 길어지면 시신경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시신경이 좀 틀어지는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시신경이 틀어지는 패턴이 관찰될 때 그 부위에 마찬가지로 신경섬유층의 어떤 결손들이 쉽게 오인되거나 발견되기가 쉬워서 녹내장도 조금 더 호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오해시고 고도근시를 치료하는 우리가 시력교정수술, 안내렌즈 삽입술을 했다고 해서 그 눈 길이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각막이나 수정체 플레인에서 안경 효과를 각막이나 수정체에 내줄 뿐이지 고도근시가 이미 생긴 눈을 치료한다고 해서 고도근시에 관련된 질환 위험성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도근시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고도근시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도근시로 인한 망막질환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